1950년 10월 7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두 개의 사단이 38선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군대들과 합세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제1 기갑사단은 그동안 계속 북진해와서 이제 38선에서 불과 2마일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이 의정부에서 다시 재직결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육군 제8사단은 동부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북진해서 거의 38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제1기갑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고 동쪽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제8사단이 자리를 잡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전열을 갖추고 맥아더 장군의 북진하라는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수시간 내에 일제히 북진할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배치도를 보면은 개성 지역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밀고 올라왔던 제1미 기갑사단이 불과 2마일 남겨두고 진을 치고 있고 그 동쪽으로는 한국군 제8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개성에서 약 28마일 동쪽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고 또 남쪽에는 바로 미군 제1해병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해병대는 수도사라를 탈환하는데 제1 최전방에서 앞섰던 부대입니다. 이제 개성을 자리잡고 있는 제1기갑사단은 수원서부터 북으로 진격해서 순식간에 개성까지 왔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이제 거침없이 북으로 진격할 수 있는 태세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5 미항공타격대는 B-29를 중심으로 평양과 또 평양에서 원산에 이르는 모든 통로를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군의 군수물자를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며 특히 원산 지역에는 군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B-29와 연합군 폭격기들은 원산 지역과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1950년 10월 7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는 기사였습니다.